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 영상에 달린 질문 댓글 읽기 촬영을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벤트 상품 당첨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바로 댓글 읽고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축하해주시는 댓글들이 많았고, 가장 촬영하기 힘들었던 쇼츠와 조회수가 높은 쇼츠는 무엇인가요? 가장 촬영하기 힘들었던 거는 쇼츠는 사실 이제 제가 동작을 몇 번 반복을 안 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은데, 길게 만들어진 영상들에서 제가 실제로 15회씩 3세트 뭐 1분씩 유지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조금 힘들기는 해요. 그대로 하려고 하면은 못할 동작들은 아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다는 거. 조회수가 가장 많은 거는 75% 이상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스쿼트 방법. 여기도 지금 떠 있어요. 그리고 10만 구독자 달성 축하드립니다. 바프 다시 찍으실 계획이 있는지, 그 과정을 영상으로 공유해 주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프는 아마 내년 여름쯤 다시 좀 찍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과정도 한번 일단 촬영은 해볼게요. 저희가 뭐 브이로그라든지 그 과정을 영상으로 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촬영을 해서 나중에 한번 만들 수 있다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주일 브이로그를 올릴 생각이 있으신가요? 올릴 생각은 있는데 사실 이제 보는 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원한다면 나중에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이제 올려드린 영상들, 통증들에 관한 운동들을 거의 위주로 올려드리는데, 요게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의학적 논문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참고하여 영상을 찍는 것인지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 동작 자체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고, 환자분들한테 병원에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 동작들로 판별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시게 된 계기랑 힘 받는 표정은 언제부터 지으신 건지, 이거는 이제 촬영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올해 1월쯤 이제 채널을 개설을 했으니까 킹받는 표정을 시작한 지는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일을 하시게 된 계기, 조금 더 이제 많은 분들께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시작을 했죠.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유튜브를 통해 얻는 가장 좋은 점 한 가지와 10만 구독자의 유튜브 수익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지 않았다면 알지 못했을 많은 분들을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점, 그게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10만 구독자의 유튜브 수익, 요거는 제가 라방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쇼츠 위주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은 거의 미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 유튜브에 진출하신 물리치료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피지오 스튜디오만의 목표 혹은 경영 철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지오 스튜디오의 슬로건, 헬스케어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최고의 헬스케어를 제공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죠. 이 일을 하시면서 뿌듯했던 순간, 또 힘들었던 순간은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라방에 참여하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으시거든요. 그럴 때 이제 가장 뿌듯하고 또 힘이 되죠. 힘들었던 순간 이제 결국에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건 구독자분들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라고 해주시는 그런 댓글들이나 채팅들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MBTI 궁금해요. MBTI 질문이 또 많았거든요. MBTI는 ISTJ입니다. ISTJ이긴 한데 이게 맨 첫 글자 I랑 E랑 거의 반반 정도, 49대 51인가? 그 정도로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천안에 스튜디오가 있다 하셨는데 계신 스튜디오 위치 알 수 있을까요? 피지오 스튜디오는 천안시청 맞은편 건물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발등 골절과 무릎 인대가 파열되었으면 뼈 붙는 도수치료나 운동치료로 가동성 외에 불안정성도 많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지금 이제 골절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불안정성 같은 경우도 이제 운동을 통해서 많이 트레이닝을 하기도 하고, 노력을 하면은 충분히 일반인처럼까지 되면은 가장 좋고,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확실히 개선이 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재활하시는 데 있어서 꼭 노력을 하시길 응원합니다. 비비안제이님 질문. 같은 물리치료사로서 치료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리가 아픈데 다리 쪽으로 저리다는 분들도 있으신데 어떻게 스트레칭을 하면 좋은지 그거를 여쭤봐 주셨는데, 사실 이게 증상을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답이 나올 것 같기는 해요. 허리가 아픈데 다리 쪽으로 저리다라는 게 너무나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 뭐다 라고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근육에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 라고 하기도 좀 힘들 것 같아요. 10만 축하드립니다. 제가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있습니다. 아플 때 스트레칭, 통증 가라앉은 후 스트레칭 궁금합니다. 아플 때 스트레칭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진다, 점점 더 아파진다, 그렇다면은 그거는 조금 자제를 해야겠죠. 그리고 통증이 가라앉은 후에 스트레칭을 하실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하루 스트레칭 시간은 제일 힘든 시간대는 일적으로 평소 자주 하는 스트레칭은 이상무. 스트레칭을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제가 스트레칭을 따로 하진 않고요, 제일 힘든 시간대, 아무래도 이제 거의 야간대죠. 오전 오후 열심히 일하고 저녁 퇴근할 때쯤 되면 피로가 좀 누적이 되니까 힘들긴 한데 헬스하러 갈 생각에
금방 그 기운이 납니다. 헬스하기 전 주로 하는 스트레칭, 헬스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따로 하지는 않고 하체 하는 날에는 고관절 가동성 운동으로 올려드린 그런 동작들을 하고, 제가 그날 할 운동 동작들을 저중량으로 반복을 해주는 식으로 준비 운동만 해줍니다. 실버버튼 겟하신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10만이라니 대단하시네요. 기분이 어때요? 일단은 그게 지문 자국 하나 없이 생각보다 깨끗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짝 건드니까 자국이 생겨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 생각보다 버튼이 가볍고 깨끗하다. 뒤에 이제 액자처럼 걸 수 있는 구멍도 있더라고요. 냄새는 약간 이제 새 차 그 비닐 벗긴 냄새? 그런 냄새가 좀 납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들도 아프면 운동으로 치료하시나요? 아프면은 이제 운동을 하기도 하고 물리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충격파를 하기도 하고 전기치료, 열치료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몇 년 동안 아팠던 부위더라도 운동을 통해 완전히 나아질 수 있나요? 뭐 때문에 아팠냐에 따라 다르겠죠. 실제로 이제 운동을 통해서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운동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원인 따라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류마티스를 위한 운동법이 따로 있을까요? 안 하면 아프고 많이 하면 더 아파서요. 류마티스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도 한번 추후에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편집, 촬영에 걸리는 시간을 여쭤봐 주셨는데, 촬영보다도 주제를 선정하고 대본을 작성하는데, 그리고 편집에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고, 촬영하고 녹음에는 그나마 좀 시간 많이 소요되지 않는 편입니다. 10만 구독자 달성 축하 축하. 피지오 스튜디오 채널에서 진행자님의 포지션은 채널 주인장, 콘텐츠 진행자 이렇게 써주셨는데, 콘텐츠 진행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써주신 것처럼 원 직업은 현역이신지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현역입니다. 현역. 그리고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AI로 만들어진 음성인 줄 알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AI가 아니고 제가 직접 녹음한 겁니다. 트레이너 생활을 10년 정도 해오고 있는 30대, 다시 물리치료학과를 가볼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더 배우고 싶으신 게 있다면 물리치료학과를 가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냥 이제 트레이너만 하시는 분들과 물리치료학과까지 졸업을 하신 분들하고는 아무래도 차이가 조금 더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트레이너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남들과의 좀 더 차별성을 두고 전문성을 더 뛰어나게 만들고자 한다면 물리치료학과로 다시 입학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영상을 만드실 때 팁이나 주제 선정 팁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라방이나 댓글로 구독자분들이 요청해 주시는 것들 위주로 만들기도 하고, 많은 분들께서 겪고 있는 증상들을 위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발을 삐끗하고 주기적으로 욱신거리신다고 하는데 엑스레이도 뼈나 인대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세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나아질까요? 저절로 나아지기는 할 거예요. 특별히 거기다 더 삐끗하거나 계속 무리를 주지 않는다면. 근데 이제 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 체중을 싣고 항상 걸어다니기 때문에 회복이 좀 더딜 수 있기는 하겠죠. 잘 보호를 해주고 회복을 시켜주면 증상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도 특별히 신체 중 약한 부위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 저는 발목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최근도 이제 스쿼트 할 때도 그렇고 데드리프트 할 때도 오른쪽 발목 아킬레스건 쪽으로 통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좀 조절을 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 발목이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활 관련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천안에 있는 센터를 방문하신다면 오프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1대1이나 단체 PT나 필라테스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피지오 스튜디오 센터에서 오프라인 수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죠. 물론 오래 앉아있는 일이 많은데 앉은 자세에 대하여 다뤄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자주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무조건 예쁜 자세로 앉아야 된다가 아니라, 아무리 예쁜 자세로 앉아있어도 안 움직이고 똑같은 자세로 계속 있으면 불편함이 생기고 통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앉되 대신 좀 자주 움직여주는 거, 중간중간 일어났다 앉는다든지 등을 이렇게 당겼다가 모은다든지, 아니면 그냥 고개 이렇게 돌리거나 젖히고 하는 동작, 그것도 상관없으니까 자주 움직여주는 거를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간호학과 재학 중이신 분인데 물리치료학과 사람들을 보면은 요가매트를 들고 다닌다. 물치과 수업에서는 뭘 하길래 요가매트를 들고 다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땐 요가매트를 들고 다니진 않았거든요. 글쎄요, 뭐 요가매트 깔아놓고 그 위에서 뭐 이제 매트 치료를 한다거나 그러는 건 아닐까요? 이 간호학과 학생분은 국시도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국시 화이팅입니다. 재활운동을 열심히 하면 무릎 통증이 줄어드는데 허벅지가 커지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꺼려진다고 합니다. 재활운동과 폼롤러로 풀어주는 걸 동시에 하면 무릎 통증이 줄어들면서도 허벅지를 얇게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홈롤러로 풀어준다고 해서 허벅지가 얇아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허벅지를 얇게 하려면 결국에는 이제 그 허벅지를 안 쓰거나 근육을 안 써서 근육이 좀 작아지게 하거나 아니면은 다이어트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또 통증이 생기잖아요. 재활운동을 하면 무릎통증이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뭔가 하나를 좀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좀 허벅지가 커지지 않는 그런 동작들로 할 수 있는 재활운동을 하는 식으로 해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쇄골절로 인한 삽입된 핀 제거 후 척추근육 다시 잡아야 하는데 어떤 동작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요거는 사실 상태에 따라서 너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추천을 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척추근육을 사용하는 다양한 운동들이 동작이 되겠지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 수영, 그나마 좀 안전하게 할 수 있으니까 수영을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증상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 이후에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친언니가 허리가 정말 안 좋은데 필라테스가 도움이 될까요? 누구는 필라테스트 하면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안 좋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정확하게 좋은 선생님께 배운다면 당연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필라테스 자체로 증상이 개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증상 자체가 너무 심하거나 운동을 하면 안 되는 몸 상태라거나 하면은 당연히 필라테스도 도움은 안 될 텐데, 일단은 시작을 해보시고 도움이 안 된다, 너무 아프다, 아니면 점점 더 증상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단계를 좀 조절을 하거나 운동을 바꿔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당장 필라테스가 좋다 안 좋다 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남겨주셔가지고 최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또 이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인스타 DM 혹은 라이브 방송 중에 와서 질문 남겨주시면은 최대한 다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첨자분들 축하드리면서 또 쇼츠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